얼어 죽어도 오늘 가왕은 나! 오늘 가왕 얼려버리겠음. 얼음! 처럼 깊게 박힌 기억이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락앤롤 그대 기억이 진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 지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배우 조성아 씨, 아하. 가수 윤종신 씨,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 자, 이 세 분이 얼음님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이에요. 얼음의 장단점은 뭡니까? 보여주세요. 조성아 씨는 다재다능하지만 특출난 게 없다 라고 얼음을 평가하고 있고, 윤종신 씨는 연금송인데 달랑한 곡이다. 연금송! 오, 좋아 좋아 좋아. 달랑한 곡. 남경주 씨는 굉장히 착한 목소리인데 그렇지 못한 못된 배역이다. 배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가수였었어. 김정민 오빠처럼 연기도 아, 김정민. 하고. 비 내리는 거리에서 목소리 너무 좋다. 그대 모습 생각해 잃을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온종일 비 맞으며 그대 모습 생각해 떠나야 했나요 나의 마음 이렇게 빗속에 남겨두고 흐르는 눈물 누가 닦아주나요 흐르는 뜨거운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가슴 깊이 생각하네 오고만 거야 너 나를 떠나도 매일 널 바래다 준 습관 눈물로 남아서
소리 없이 끊는 전화에 몸서리치게 네 모습 더욱 그리워 너의 그 따뜻한 목소리 이젠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닌데 이상해 세상 어디에서도 춤출 수 없니 나 위해 나 위해 돌아와 미스타2 하얀 겨울이란 노래로 데뷔한 배우 생활하고 있는 박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작부터 저 여러 번 이름이 막 거론이 됐었고요. 아니 안 그래도 그때 제가 방송에서 봤거든요. 현영 씨가 저를 언급하는 걸 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네. 네. 언니, 저는 진짜 팬이었어요. 찐팬. 그런 분이신데 지난주 1라운드 때는 저 손아섭 씨 보고 미스터2 아니라고. 아, 그건 좀 충격이었어요. 근데 충격이었죠. 네, 네. 미스터2를 아무한테나 찔러대니까 지금. 박선호 씨가 지금은 이제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아 목소리가 여전하시네요. 너무 잘해요. 노래는 네. 연습 안 하면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오, 제가 최고였어요. 하려고 해도 이렇게 긴장되는 무대는 처음이었고요. 아무튼 오늘 이 무대를 겪으면서 못할 무대가 없겠다. 네. 정말 너무 재밌었고 좋은 네. 에너지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